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지난주 광주에 이어 두 번째 도시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센 비와 함께한 지난주와 달리 화창한 날씨 가운데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이가 구원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약속 삼아 4월 중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세미나 홍보에 전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판전도, 기대 광고, 구역 집회, 버스 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세미나 소식을 홍보했고, 특히 실버와 다문화 가정, 러시아권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성경 세미나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종께서 다문화와 실버를 많이 얻자 그 말씀 따라서 각 나라별로 팀을 짜고 또 실버팀을 짜가지고 성도들이 나가서 많은 초청을 했는데 초청되어진 분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천 성경 세미나의 첫날 속속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참석자들이 금세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밝은 분위기 속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현 말라위 대통령 영부인인 모니카 차케라가 방문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모니카 차케라 영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며 입을 열었고 박옥수 목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은 말라위에 정말 필요한 교육임을 강조하며 말라위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설교 전 풍성한 축하 공연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무대를 열었고 이어 그라샤스 합창단은 영부인의 방문을 축하하는 의미로 말라위 현지 노래인 오달라 문투와 우텐가 두 곡을 불러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 갈채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의 강사 박옥수 목사는 첫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간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의 관례 중 문설주에 발린 피에 관해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완벽히 사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면서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그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에 깊이 공감했고 이후 나타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했습니다. 삶에 막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전에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야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원망할 때도 있고 막 마음에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영광을 나타나시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일을 하시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어려움 속에 막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려울수록 아 행복하다 하나님이 하고 더 가까워지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제가 허리라도 있으면 지옥을 간다고 하셨는데 말씀에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 죄가 다 발라진 것 같이 제 마음에 문설주에 예수님 피가 발라졌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회상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인천 시민들에게 전하는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인천 성경 세미나는 오는 10일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굿뉴스TV 박승아입니다.